이번에 이제 신설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스템이란 거는 종전의 치료적본부 기소유예랑 조금 달라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마약 투약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였는데 최근 올해 4월 달부터 새로 도입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할 수 있었던 조건부 기소유예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에서 정해진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되는 그런 기소유예고,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고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그런 병원에서 중독판별검사를 거쳐서 마약치료를 완료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가 종료되는 그런 유형의 기소유예였죠. 작년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마약사범들 수사를 엄청 했죠. 그래서 적발된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기도 했는데, 그에 맞춰서 이 마약 사건은 좀 특이하게 범죄이기도 하지만 이제 질병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법 치료 재활 연계 시스템 모델을 일부 검찰청에서 이제 시범 실시하다가 올해 4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마약 투약 사건을 이제 변론했는데 타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게 종전의 치료적건부 기소유예랑 조금 달라요. 종전의 치료적건부 기소유예는 전국 검사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처분할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병원에 중독 판별 검사를 맡겨서 그 회신을 받고, 그리고 그 환자를, 그러니까 피의자를 이 병원으로 인계해서 이제 치료받게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심사에만 뭐 한두 달 걸리고 치료받는데 뭐 두세 달 걸리고 하면 검사가 그렇게 장기간 동안 그 피의자 내지는 그 사건에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의 더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설된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 시스템이란 거는 그런 중독판별위원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회의를 실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15일 안에 그 피의자에 대한 중독 판별 검사가 완료되게끔 지금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편의상 검찰청에 그 피의자가 한번 출석했을 때 같이 그런 중독 판별하는 전문가가 와서 중독 판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훨씬 신속하고 검사실에서 그 피의자의 치료 재활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이제 발전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약 사범의 경우에 상담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 이전에 뭐 어떤 전과가 있고 동전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몇 번을 구매했고 몇 번을 투약했고 얼마의 양을 투약했는지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문제다. 이제 검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마약 사건 이후에 너가 얼마나 이제 단약 의지를 갖고 치료 재활에 노력하는가를 더 관심을 가진다라고 제가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 제도가 올해 4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더 이제 그런 변론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범행을 좀 축소하고 이런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검사나 판사한테 어떻게 내가 치료 재활을 정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를 보여주겠는가, 여기에 변론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마약 투약 사건으로 수사 재판 받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 꼭 참조하셔서 사건도 재활 마무리하고 단약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